15번 문제입니다. 가짜. 다시 들으십시오. 가짜. 2번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3번 문제입니다. 피자를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피자를 먹어요. 4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 다시 들으십시오. 고향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가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18번 문제입니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20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21번 문제입니다. 언제 손을 다쳤어요? 일주일 전쯤요.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손을 다쳤어요? 일주일 전쯤요.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세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구두는 어떠세요? 치마나 바지에 다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 신어도 예뻐요. 예쁘긴 한데 굽이 너무 높아요. 저는 많이 걸어 다녀야 하니까 굽이 낮고 편한 구두를 사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세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구두는 어떠세요? 치마나 바지에 다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 신어도 예뻐요. 예쁘긴 한데 굽이 너무 높아요. 저는 많이 걸어 다녀야 하니까 굽이 낮고 편한 구두를 사고 싶어요.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시청 앞마당에서 공연이 있는데 같이 구경 가실래요? 어떤 공연이에요? 한국 춤을 보여줄 거예요. 재미있겠네요. 같이 가요. 그런데 몇 시부터 해요? 오후 6시부터 시작하니까 5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구경해요. 좋아요. 그럼 내일 5시에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시청 앞마당에서 공연이 있는데 같이 구경 가실래요? 어떤 공연이에요? 한국 춤을 보여줄 거예요. 재미있겠네요. 같이 가요. 그런데 몇 시부터 해요? 오후 6시부터 시작하니까 5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구경해요. 좋아요. 그럼 내일 5시에 봐요.